자, 그리고 질문들 들어온 거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. 최근에 그 성수동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. 개발 계획이 발표되다 보니까 이곳에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. 특히나 서울에서도 이 성수동은 강남의 대체 주거지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인데, 이 삼표 부지, 레미콘 공장 부지가 개발된다고 하는데, 성수동 아파트 사도 되냐라는 질문들을 주셔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그 성수동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. 뭐 주택시장으로 본다면 한강하고의 그 접근성들이 갖춰져 있고, 또 젊은 세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들,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. 근데 성수동의 좀 유일한 약점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들이 업무 시설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성수동에 있는 예전에 그 삼표 부지거든요. 그 레미콘 공장이 있었던 그 부지. 그 부지가 개발을 한다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된다면 성수동에 있는 지역들, 여기 한번 잘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부지냐면, 자, 여기가 이제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응봉동 일대, 그리고 건너편이 압구정동이에요. 근데 여기에 향후에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지역 쪽으로 이쪽으로 보행교를 이렇게 놓고, 또 압구정동도 이런 식으로 이제 향후에 뭐 개발들 되고 하면은 보행교들을 꾸준히 넣게 되는 거예요. 어느 쪽으로 다리가 날지는 정확하게는 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,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접근성을 개선을 하게 되겠죠. 우리나라의 그 다리에 좀 한계라고 말씀을 드리면은, 항상 뭐 대중교통이 지나다니는 그런 다리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이런 보행교가 지나가게 된다면 잠수교를 보면은 그래도 좀 구보도하고 대표적인 그 보행교 중에 하나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면 문화가 좀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.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삼표 부지가 해외에서 그 건설을 하고 또 설계를 했는데, 미국의 SOM이라는 그 설계회사에서 이제 설계를 냈습니다. 그래서 한 63빌딩이라든지 또는 해운대 LCT, 그 다음에 정말 좀 뭐 웅장한 건물이죠. 브리즈 칼리파 뭐 이런 것들도 설계한 그 설계회사에서 개발하는데,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냐라고 보면은 뭐 상업이 있고요, 또 문화가 있고, 주거, 숙박 이런 것들이 복합 개발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복합 개발되는 조감도들을 살펴보면은 뭐 거주를 할 수 있고, 또 상업 공간과 문화나 또 숙박, 호텔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겠죠.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 성수동의 그 상업 공간과 뭐 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주거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해서 좀 상업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졌는데,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되고, 뭐 압구정동에서 이제 공공기여를 통해서 다리를 조성하게 된다면 성수동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. 성수동의 그 주상복합 아파트의 가격들을 살펴보니까 서울 속 3대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거든요. 여기에 보면은 갤러리아 폴에 241제곱미터는 뭐 한 100억 정도에 뭐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, 뭐 취소분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한 100억 선까지도 도달을 한 그런 수준이고요. 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전용 198제곱미터도 한 99억 정도. 그다음에 트리마제라고 강명북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보이는 아파트 있거든요. 140제곱미터는 45억 정도 거래될 정도로 굉장히 가격에 그 높이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. 근데 여기에 이제 향후에 그 성수동의 이 뿐만 아니라 성수 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가 있거든요. 성수 1, 2, 3, 4 지구가 있는데, 여기에 그 공급되는 물량들 가구수를 보더라도 1지구도 한 2,900가구 정도, 그리고 성수 2지구, 3지구도 한 1,800가구 정도 들어오고요. 그 다음에 성수 4지구도 한 1,500가구 정도 들어올 정도로 이제 주거까지도 형성이 되다 보면 굉장히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이런 뭐 주상복합 아파트는 좀 넘보기 힘든 그런 아파트긴 하겠지만,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, 몇 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. 그런 아파트들 잘 살펴보신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보면 뭐 건영 아파트라든지,
또는 강변 현대 아파트, 그다음에 보시면은 뭐 이런 그 아파트들, 강변 현대, 한신 휴플러스, 청구 아파트, 인강 아파트, 뭐 이런 아파트들도 있는데, 물론 9억이고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, 향후에 개발되는 그런 아파트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구역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뭐 매입을 하시게 된다라면, 물론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그런 악명 높은 그 거래에 대한 그 제한들이 있긴 하겠지만, 그래도 매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향후에 그 강남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제시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변호사님 보실 때는 성수동 뭐 일들도 많이 보시고 재개발로 또 핫한 지역이기도 한데, 아까 뭐 촬영 전에도 아 여기 한 1, 2, 3, 4 지구가 있는데 뭐 쉽게 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라는 의견들도 주셨잖아요. 그 성수동에 대한 그 미래는 밝다라고 보시는 입장은 똑같은데, 왜 이런 뭐 어떤 개발에 대한 그 한계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또 답변을 주셨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. 네, 여기 성수 1지구부터 이제 4지구까지 있는데 여기가 다 재개발이 되면은 한 9천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가 성수 전략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게한 15년 정도 됐어요. 근데 지금 단계가 어떠냐면은 이제 건축 심의 준비하는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정도. 그래서 앞으로도 입주하려면은 한 10년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상당히 사업이 더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여 있기 때문에 또 매물들도 잘 활발하게 거래가 되긴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성수동 재개발 쪽을 보면 이제 그 좋은 입지에 재개발로 볼수 있는 거는 한남동이나 뭐 성수동 재개발 또는 이제 재건축으로는 강남 재건축 많이 보시는데 그런 곳들에 비해서는 사실 거래가 좀 활발하지도 않고 또 가격선이 많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잘 없더라고요. 급매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부터 좀 사업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이제 건축심의 통과하고 하면은 조합원 분양 신청 같은 것들 받게 되고 또 최근에 이제 70층까지 이제 그 층수를 높이는 것들도 이제 거의 통과가 될 걸로 보고 있잖아요.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. 자, 그 성수동 관련돼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. 제가 그 로드뷰, 이제 항공뷰를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번 볼 텐데요. 지금 이 항공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,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곳이 이제 갤러리아 포레가 되고요.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곳이 그 3표 부지입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강과 또 압구정 현대, 이곳이 참잘 갖춰져 있는 거죠. 여기도 이제 트리마제라는 그런 아파트예요.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여기 뭐 3표 부지가 있죠. 이 부지가 향후에 멋진 건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. 이곳에 상업과 주거, 문화, 숙박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복합 개발이 된다라면 주변에 그 서울숲, 한강, 고급 주상복합 잘 어우러진 곳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금에 좀 여력이 있고 서울에 내집 마련, 그리고 뭐 1주택자가 아니라 뭐 자금 여력을 가지고 뭐또 새로운 어떤 주거의 지역으로 좀 진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성수동도 한번 눈여겨보면 아주 좋은 지역이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성수동의 아파트 매입, 어떤 아파트가 돼도 좋습니다. 그 아파트 매입에는 찬성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성수동 아파트에 대한 그 답변도 좀 제가 드렸고요. 또 변호사님께서 그 재개발 재건축 실거주 의무에 대한 의견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뭐 앞으로 이런 그 실거주를 통한 그런 의무 폐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지켜보시고요. 또 안전진단이 그뭐 만능은 아니다라는 답변도 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 매주 뭐 동향들도 좀 설명드리고 또내집 마련에 대한 그 전략들 그리고 여러분의 뭐 다양한 고민들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. 하단에 그 링크로 연락을 주시던지 또는 댓글들 달아주시면 그에 또 걸맞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집이슈 여러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.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
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